오늘은 많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아토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토피 하면은 얼굴과 몸에 막 진물이 나고 애가 가렵다고 울고 이게 나서도 또흉 때문에 그렇죠. 특히 문제고.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아토피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원래 아토피라고 하는 게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지랄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토피라고 하는 게 심할 때는 뭐 어떤 약이든 뭘 써도 답이 없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좀 괜찮아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면역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로 나타나서 보통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아토피라고 하면 보통 아기 때부터 생기는 걸로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어릴 때 생기면 엄마들이 보통 아, 내가 뱃속에 있을 때뭘 잘못 먹어서 아, 뭐 음료수나 뭐 과자 같은 거좀 먹은 게 이게 아이한테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예. 그럼 아토피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아토피가 아이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아토피라고 하는 게딱 이렇게 정의돼서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어원도 이렇게 지랄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치료하는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 체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이전의 단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것들을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면역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 몸을 지킬 면역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없던 면역이 어디서 확 하고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초유입니다. 왜냐하면 초유 안에는 면역 성분 자체가 들어있어요. 초유가 평생 간다면 면역 관리를 특별히 안 해도 되겠죠. 약한 3개월이 지나서 100일쯤 되면은 이 엄마가 줬던 면역이 전부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스스로 면역 성분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바로 100일입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구별하는 거를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게 면역의 정의고요. 또 그렇게 구별하기 위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는 시기인데, 이때 자기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받아들이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거부할 때,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일 전후에서부터 태열이 나타나는데, 꼭그 태열 나타나는 증상이 뭐랑 똑같아요? 아토피. 예, 맞습니다. 아토피랑 너무 똑같습니다. 태열은 보통 언제쯤 없어지냐면 돌을 전후로 해서 없어지거든요. 아, 오래 가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3개월에서부터 한 돌쯤까지.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 뻘개지고 막 버즘 피는 것처럼 막 나타나고, 심하면 진물도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뭘 바른다고 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면역 반응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그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어 가냐면 돌을 전후로 해서 그게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딱 되어지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아토피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돌 이후까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는 뭐 6개월도 안된 아이를 아토피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끝난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아토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얼굴이 이제 뭐 빨갛게 일어나서 처음에는 태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토피라는 증상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가려우니까 애기 손도 올라가고 그렇죠. 엎치면은 얼굴도 막
비비고 그렇죠. 더 빨개지고 또 이게 건조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제 보다 못해서 병원을 데려가게 되죠.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데려가면 병원에서는 꼭 연고를 처방을 해줘요. 예. 그럼 또 이 연고를 바르면 또 건조해져요. 그러면 또 로션도 바르고 또 약을 바르면 또 건조해지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돌 전에는 이게 아토피인지 태열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태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먼저 표면에 열이 납니다. 네.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건조해지니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되고 긁으면 이제 손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다시 또 이 안에 들어가서 2차 감염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진물이 나기도 하고 네. 피가 나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피부 표면을 좀 차갑게 해주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훨씬 더 덜 가렵게 되고요. 그리고 건조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아토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건조한 증상이기 때문에 보습에 엄마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습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일을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 씻기고 나면 오일을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나중에 좀 몸이 마르고 나면 로션을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션이라고 하는 거는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오일은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던 보유했던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차원에서 보습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씻기고 나면 로션을 먼저 바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돌 전에는 아토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처방해준 연고를 먼저 바르기보다는 먼저 보습에 신경을 그렇죠. 쓰는 게 좋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면역 체계부터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환경이 지저분해서 이게 생기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자꾸 닦아주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침이 묻으면 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은 외부의 환경하고는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독일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생 상태라고 하죠. 위생 상태가 네. 좋으면 좋을수록 아토피나 알러지 발병률은 점점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것들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깨끗하게 생활했던 환경이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숲 유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네, 네. 예, 숲 유치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숲에 가서 흙도 만지고 벌레도 만지고 뭐 곤충도 만지고 나무도 타고 그래서 많은 균들과 서로 접해봐서 이런 것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게 면역이거든요. 근데 너무 균을 접해본 적이 없으면 네. 새롭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 또는 처음 만나게 되는 우리 몸에 이로운 것도 거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아토피와 알러지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하고는 크게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지저분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게 또 아토피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엄마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아토피인데 걱정한다고 생기고 걱정 안 한다고 안 생기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자책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물질이네 아이가 반응하는지를 네.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음식을 접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유식을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식을 하는 이유는 네. 젖 먹는 아이가 밥 먹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 전에만 하시면 돼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하시면 되고요. 아보카도도 알러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보카도 알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돌이 지난 이후에 그런 것들은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식을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게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두 번째 아토피나 태열이 나타났을 때는 피부를 좀 더 차갑게 관리하시고 네네. 건조해지지 않도록 로션을 먼저 바르고 오일을 바르시라는 거.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